안건 힘입니다. 무슨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제1호 의안, 배치 일부 개정안, 2호 의안, 2016년도 결산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그리고 제3호 의안, 2017년도 사업계획안, 4호 의안, 2017년도 예산안, 5호 의안, 제19대 교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개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의안 상정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면 다섯 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토로 하겠습니다. 자, 1호 의안입니다. 1호 의안은 회치 일부 수정의 건인데요. 네, 간단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차피 또 19대 같이 숙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요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장 조직제 6조 5항에 보면 수석 부회장이 약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수석 부회장 선출하기가 그렇게 총교회장 모시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모시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증하고 또 연습할 기회를 드려서 차기 회장으로 모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수석부회장을 두 명에서 한 명만 하는 것으로 인원수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회장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그 기간을 무제한으로 뒀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우리가 지금 6,000명이 다 되는데 6,000명이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회장을 다 한 번씩 해보시고 싶기 때문에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아주 훌륭하시면 한 번만 더 연임은 한 번만 더 하는 걸로 이렇게 2년의 연임 1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장과 감사는 또 총회에서 당연히 뽑는 거고요. 잠시 후에 회장을 임준하고 또 감사를 2명을 뽑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회장이나 지도위원, 자문위원, 상임이사, 기타 집행이사 이런 총교회장은 2년에 1회 연임이지만 기타 다른 직책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같이 항상 협동하고 발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18페이지 맨 위에 2장 조직 제10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가 여태까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 회계연도하고 달라서 금년에 12월 말일부로 이렇게 10달만 결산을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그러고 가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끊어서 이렇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예측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이사회에서 또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 확정 지은 것들입니다. 회계연도를 이렇게 12월 31일로 끊다 보니까 원칙은 이것이 내년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금년에 개정하자마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소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3월부터 시작하던 것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통과하지만 소급해서 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특별 예외 규정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상고 규정이 19페이지에 있는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상임위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뽑아서 상골 뭐 위원장, 위원들, 징계위원장, 위원들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미리 아니까 서로 잘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상골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이것을 상시위원회로 두지 않고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필요한 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목적이 다 달성되면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조항을 상시위원회에서 한시적 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6항에는 여러 가지 그 상골에 관한 종류를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우리 회칙, 우리 대학교 AMP 교우회의 회칙에 가끔 현실적으로 변형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21페이지는 우리 산하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유명한 산하 조직은 에메리트 상도 응가를 할 정도의 국제적인 산학기구입니다. 산학회가 있고 골프에는 10개 팀이 매월 10개 팀이 넘어서 지방으로 해외로 친목을 도모하는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골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위원회, 봄사위원회, 여성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수없이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친목 단체로 만들기만 했지 그것을 관리 규정한 운영하는 규정이 없는데 상세한 규정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규정은 다음 19대에서 만들기로 하고 우선 산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만 뜻에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산하 조직은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과 임원을 다 선출해서 총교회에 보고를 하면 총교회에서 이렇게 총연날 인준표를 드리고 인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처가 우리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의 3층에 아주 버젓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마침 옆방이 공간이 좀 방해가 되면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사무처도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 여직원 다 있음에도 그래서 사무처 운영 규정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정관 또 세분 규정을 새로 만들고 수정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큰 박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예산안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입니다. 전기의 32개에는 1억 7,600을 운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자산 규모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그래서 금년 16년도에는 1억 8천으로 자산이 운영됐고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조 비상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직후로는 2015년 결산 재무 상태 손익 계산서 3번 4번 재무 대표 등을 연결해서 2월을 지난 7일날 아마 이번 회의에서 저도 다 걸리고 세밀하게 뭔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상 예. 그냥 통과적으로 회의합니다. 네네. 네. 저 1호 의원서부터 4호 의원까지 일괄 유임을 원한 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왜 빨리 안 나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크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호 의원까지 모두 원한대로 통과됐음을 감사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5호 의원입니다. 19대 교우회장 인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감사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9대 교우회장에는 69기를 졸업하신 김영식, 우리 좌측에 아주 밝은 미소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수석부회장이신 김영식 회장을 전 천호식품 회장이었고 현재 주식회사 찬세몰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는 김영식 회장님을 지난 임원회의 또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 고문단 회의 그리고 지난달에 개최한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9대 교우회장에 김영식 회장님을 인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김영식 회장님 취임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회장님의 유인물은 이제 넘어가고요. 감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원래 뭐 임시의장을 뽑아서 뭐 어떻게 하고 선거인단 구성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역대로 우리 친목단체인 고대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감사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분 이상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네? 추천할 사람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70기 김윤식입니다. 아, 네네. 네,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에 유석쟁 교우를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 회계감사에는 69기 김종우 교우를 추천합니다. 우리 저 유석쟁 교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 15대 교우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 정경련 교우회 사무총장으로서 교우회 행정 부분에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유석쟁 교우를 행정감사로 추천하고요. 회계감사에는 69기 김종욱 교우를 추천하는데 현재 한국증권금융에서 32년간 근무를 하시고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시며 재무회계를 오랫동안 담당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옹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신 우리 69기 김종욱 교우를 회계감사로 그리고 유석쟁 교우를 행정감사로 강력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자, 또 더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추천하고 없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꼭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두 명 필요한데 두 명만 추천하셨으니까 무투표 당선인데 그래도 자 이쪽에 제가 조명이 밝아서 안 보입니다. 자 이쪽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회계감사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지도감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석쟁 감사님은 각 이 모임, 대학, 뭐 정경련까지 이런 조직의 행정을 많이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쁘다고 늘 하십니다만 이 감사가 뭐 매달 나와서 감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라 믿습니다. 행정감사 업무를 유석진 의원님이 또 회계감사는 김종우 씨가 회계사이신가요? 김윤식 회장님, 네. 또 추천하신 김종우 씨가 세무사인지 회계사인지 그쪽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종우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 뭐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격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이 더 중요할 텐데. 자, 여러분, 더 추천이 계시면 지금 빨리 말씀하시고요. 안 계시면.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자격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인된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2년 동안 증권분쟁에 재직을 하면서 재무회계를 주로 담당을 해왔고 현재는 키움자산운용에서 감사운용 장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보다는 공직에서 그 업무를 34년간이나 하셨다니까 우리는 뭐 일반 단순 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전문 회계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리 여기 이규영 감사님 계셨죠? 고규영 감사님 계시고 이규희 감사님이 계셨고 그 외에도 세무회계사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유석쟁 김종우 두 분 추천에 찬성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 두 분은 생소하니까 그 앞으로 나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 네, 여기. 69개 김종우 씨의. 네, 김종우 씨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요. 자, 차려. 교우님께 경례. 잠깐만. 취임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송규 회장 취임식 때문에 감사님 얘기할 시간이 예. 없어요. 공부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대 감사에는 유석진 교우님과 김종우 교우님이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2017년도 주요 행사표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맨 뒷장을 넘기면 저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천천히 읽겠습니다. 물도 한잔 먹어가면서. 요 마지막 2017년도 우리 예산 저 주요 사업 계획서는 원래 옛날부터 이어오던 대로 각종 그 골프 대회, 등산 대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나열했습니다. 요 부분은 신임 회장께서 이제 임원진을 다 구성해서 이사도 새로 다 뽑고. 그래서 첫 번째 이사회 하는 날 이거를 수정 보완해도 괜찮다 그렇게 권한을 유임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어떤 계획서는 아니다. 새로운 임원진 그분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바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해도 좋다고 하는 큰 의미에서 마지막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 모든 결산 업무 보고하고 2017년도 예산안 또 뭐니 뭐니 해도 좋은 회장님 새로 뽑은 이런 경축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2부 행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